2026년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낙후된 체육시설들을 재정비할 기회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실제로 강창학 공원에는 종합체육관 건립 청사진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전 준비에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국비로 혹을 때려다 오히려 혹을 부치게 생겼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강창학공원에 마련된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입니다. 제주도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이 건물을 철거해 3,000석 규모의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480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난달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체전의 주 경기장으로 활용될 강창학 종합경기장에 본부석과 육상 트랙을 정비해 1급 공인 경기장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국 체육대회 준비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200억 원. 하지만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은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인 240억 원으로 수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그동안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 물가 인상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과 내후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경남과 부산과 공동으로 정부의 국비 지원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체전 실행 예산이 200억 원입니다. 시설비가 운영비가 40억 원인데 우리 지방비 부담이 이제 가중됨에 따라 올해 7월에 3개 시도 경남, 부산, 제주와 함께. 하지만 현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속에 지출을 최소화할 방침이어서 국비 지원 여비는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대한 협상 여지는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주 체육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국체전 개최가 정부 지원 협의 결과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